자, 이번에는 욕망의 아이콘 사회부 박정환 기자. 완전 범죄를 꿈꾸던 한 커플이 있었는데요. 그 범행 후에 사실 부모 노릇도 포기를 하고 경찰의 수사망을 뚫고 정말 완전 범죄에 성공을 했는데 이 완벽했던 커플이 놓친 게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치밀한 살인범의 착각 말씀해 주시죠. 1996년 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당시 이제 대구에서 자식 두 명을 키우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그 여주인이 있었는데 29살 유 씨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가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눈에 들어오는 손님이 한 명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손님은 22살 주 씨였습니다. 근데 그 주 씨는 양궁 선수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의 실업팀 소속이었는데 그 슈퍼 주변에서 합숙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슈퍼에 자연스럽게 이제 단골 손님이 된 거예요. 두 사람이 좀 친해지게 됐고 급기야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불륜 관계가 된 겁니다. 한창 이렇게 은밀하게 사귀고 있던 중에 결국은 유 씨의 남편인 34살 박 씨에게 이거를 들키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박 씨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유 씨를 추궁하고 뭐 때리기까지 합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래서 맞은 게 억울했던 유 씨가 내연남인 주 씨에게 이거를 몽땅 일러바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엔 주 씨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박 씨를 불러다가 주차장으로 끌고 와서 당장 유 씨랑 헤어지라고 윽박을 질러요. 근데 당연히 박 씨 입장에서는 남편인데 이렇게 황당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몸싸움이 시작되고 뭐 고성이 오고 가고 하는데 주 씨가 또 운동을 했으니까 분노에 못 이겨서 박 씨의 목을 졸라서 와. 결국 살해를 아이고. 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주 씨는 자신의 트럭을 가져다가 박 씨의 시신을 실은 다음에 근처 고속도로 수로에 시신을 태우고 거기에 유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유 씨에게 우리 떠나자. 두 명이서 둘이서 중국으로 떠나자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이제 유 씨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아이가 두 명 있었잖아요. 근데 이미 사랑에 좀 눈이 멀었던 거죠. 그래서 아이를 친정에 맡기고 결국 이제 주 씨를 따라서 배를 타고 중국 상해로 밀항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로부터 한 7개월 후에 고속도로 주변을 지나던 한 등산객에 의해서 박 씨의 시신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는데 유력한 용의자로 주 씨와 유 씨를 지목을 하고 그때부터 행방을 찾기 시작하는데 전혀 뭐 행방을 찾을 수가 없죠. 그리고 15년이라는 세월이 흐릅니다. 그래서 2011년 12월부로 이게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사건이 미제로 종결이 돼요. 근데 그로부터 4년 뒤에 반전이 발생했어요. 반전이. 그러니까 작년 11월인데 주 씨와 유 씨가 인천공항에 나타난 거예요. 네. 근데 그에 앞서서 이 두 사람이 중국 공항에 스스로 자수를 합니다. 내가 불법 체류자고 밀항을 했다. 이렇게 이제 자수를 하니까 중국에서는 강제 추방 형식으로 한국으로 이제 추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국 경찰이 밀항 단속법 위반으로 일단 체포를 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주 씨가 이전에 살인 그 용의자로 용의 선생에 올랐던 기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 씨를 추궁하게 되죠. 살인을 저지른 적이 있냐 하니까 처음에는 살짝 부인하다가 나중에는 뭐 했다. 예, 했다 이거예요. 공소시효 끝났으니까. 공소시효 끝났다 이거예요. 공소시효 끝났다. 근데 이제 처벌을 할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반전이 하나 발생해요. 죄를 피하기 위해서 해외로 도피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공소시효가 중단이 됩니다. 그 법이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그 사실을 나중에 뒤늦게 알고 엄청나게 당황을 합니다. 이거 아, 끝난 되겠죠. 줄 알았는데. 끝난 줄 알았는데. 결국 둘이 입을 맞춘 게 우리 2014년에 중국으로 갔다.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끝나고 갔다 이거예요. 근데 그래서 경찰이 그럼 입증을 해봐라. 십몇 년의 세월 동안 한국에서 살았던 걸 입증을 해보라는데 이걸 하나도 못하는 거죠. 뭐 휴대폰 그렇죠. 기록이라든지 뭐 신용카드라든지. 그래서 결국 경찰은 그 주 씨 같은 경우에는 살인 유기 혐의로 구속을 했고요. 그 유 씨 같은 경우에는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결국 구속을 했습니다. 아, 근데 공소시효가 뭐 외국에 나가면 그게 중단이 되고 한다는 거는 그건 미처 몰랐나 봐요. 네. 사실 진짜 좀 황당했던 게 이 두 사람이 아무런 뭐 계획 없이 들어온 게 아니고 한국에 있는 변호사를 접촉을 했어요. 그래서 자문을 구했어요. 공소시효가 어떻게 끝나는지 자문을 구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입도 맞추면서 이렇게 들어와서 사실상 뭐 살인 혐의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자 아예 얘기를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다 가이드라인을 짜서 왔는데 중요한 거는 변호사도 사실 이걸 놓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너무 황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와서 또다시 그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결국 입을 맞춘 게
차라리 2014년에 간 것으로 하자 이렇게 입을 맞췄지만 사실 이제 때는 이미 늦었죠. 이미 들어왔으니까. 아니 뭐 어떻게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그냥 변호로 맡을 수 있을까 이해가 안 가지만 네. 양심적인 변호사들도 많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렇죠 네, 있죠. 돈을 변호사법에 의뢰인의 그 비밀은 지켜줘야 됩니다. 신고를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제가 볼 때는 사실 뭐 어느 변호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약간 본인이 모르는 척 트릭을 쓴 것 같아요. 사실 공소시효 부분에서 해외로 나갔을 때 공소시효가 중단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거 몰랐다면은 그래서 변호사 자격이 없을 정도라고 봐야 되는데 약간 본인 딴에는 나름 트릭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니 근데 자기께 자기가 속아 넘어간 거잖아요. 네. 왜 한국에 굳이 들어온 거래요? 일단 뭐 중국에서의 생활은 사실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경찰도 파악을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들이 이제 그 중국에 살면서 마땅한 직업도 일단 찾기가 어렵고 한국을 떠나오면서 가족과의 연락을 아예 끊었거든요. 인연을 끊었기 때문에 두 사람이 고립돼 있는 상황에서 그 사이에서는 좀 갈등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결국 나머지의 여생을 좀 한국에서 보내자 해서 결국 한국으로 좀 넘어오게 된 셈이죠. 마지막으로 박정 기자 네. 정리해 주시죠. 가족을 생각해서라도 그리고 자식을 생각해서라도 좀 죄를 많이 좀 반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